LA 카운티가 야외 식사 서비스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규정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면이 있어 이에 따른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두 달여 만에 허용하며 타운 내 식당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정부는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음식점을 포함한 와이너리와 맥주 양조장은 야외 식사 서비스 제공 시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테이블 간의 간격은 8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번 규정에 비해 2피트 늘어난 간격입니다. 또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6명은 가족 또는 같은 가구 거주자여야 합니다. 식당 직원은 마스크와 함께 페이스 실드도 함께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천막은 20제곱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텐트에 세면이 열려 있어 적당히 환기를 해야 합니다. 실내 또는 야외에 TV나 빅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7일에 열리는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규정이 발표되자 식당 업주들로부터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이 다시 허용된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나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제곱피트의 천막 안에 8피트 간격으로 테이블을 놓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규정에 맞추려면 천막 하나에 테이블 4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 최대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야외 영업 허용 시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한 업소들이 적지 않아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야외 영업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해 공중보건의 위기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가 LA 카운티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는 식당 업주들과 고객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